내년부터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 한 곳을 정해놓고 다니면 진료비를 할인받고 다양한 건강 지원 서비스도 받게 됩니다. 김선경 기자입니다. 선택의원제는 만성질환자가 가까운 동네 병원을 통해 꾸준히 질환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. 예를 들어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동네의원 한 곳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받으면 진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정부는 또 해당 병원에도 별도의 보상을 해줍니다.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에게 먼저 적용하고 앞으로 대상 질환을 늘려갈 예정입니다. 선택의원제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라면 진료비 부담을 33%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. 만성질환을 방치해 큰 병으로 키우는 환자가 많아지고 결국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겁니다. 이게 말하자면 추진 일정과 함께 저희들이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로드맵으로 준비한 그 내용을 드립니다. 또 동네의원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1차 의료기관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. 복지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환자들의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. CBS 뉴스 김선경입니다.